빨간실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? 여보세요? 저 휴대폰 주운 사람인데요. 혹시 어디쯤이세요? 네, 저도 거의 다 왔어요. 사람들의 새끼손가락엔 보이지 않는 빨간실이 묶여있대요. 얽히고 설킨 빨간 실타래를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엔 갈색 코트 입고 계신 분 맞죠? 저 여기 있어요. 반드시 만나게 될 인연이 서 있대요. 지구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반드시 만날 인연. 그걸 운명이라고 부른대요. 미안, 거의 다 와가. 5분만 기다려줘. 괜찮아, 천천히 와. 네, 다음은 민윤기님의 사연입니다. 제게 운명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. 얼마 전 제 휴대폰을 주워준 여자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겁니다. 그녀와 이 노래를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. 홍대광의 사랑인 걸까.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사이가 됐어요. 우리 기다렸지. 짠. 그가 들고 있는 메밀꽃의 꽃말처럼요. 꽃말의 이름이 뭐냐고요? 바로 연이. 아, 나도 저거 좀 사갖고 들고 댕겨야 되겠다. 우리 오늘 자동차장에서 영화 보고 피맥하는 코스로 가자. 우유부단했던 구남친들과 다르게 지금 남자친구는 뭐든 적극적이었어요. 데이트 코스며 메뉴며 날짜며 시간까지 자기가 모두 리드했어요.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어요. 몇 가지만 빼고요. 아, 근데 오늘 뭐 입고 올 거야? 응? 나 그냥 니트랑 청바지랑 아, 새로 산 빨간 코트 입으려고. 뭐? 어, 왜? 빨간색 코트 입지 마. 빨간색 안 돼. 빨간색이 왜? 색이 야하잖아. 색 야해서 안 돼. 아무튼 입지 마. 데이트 전 제가 입는 옷마다 컨펌을 하는 거 하면 응 꺼져 할 것 같은데. 응 꺼져지. 어, 왔어? 와. 와, 오늘 너무 이쁘다. 봐봐, 내가 입으란데 입으니까 이렇게 잘 어울리잖아. 근데 그건 하고 왔어? 자, 여기. 나 쿨톤이랑 공기거리 잘 안 어울리는데. 아닌데? 이쁜데?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앞으로는 몸에 금 많이 달고 다녀야겠다. 엄청 이뻐. 치. 오늘만? 아니. 근데 여기, 이게 뭐 묻었는데? 어? 와, 진짜 짜증나. 아, 언제 묻었대? 응? 내 팔자야. 이거 뭐야? 뭐? 뭐 묻히고 다녀야 되나? 팔자 타령하는 거 아니야. 빨리 퇴퇴퇴. 너 말할 때마다 내가 팔자 타령하는 거 그거 버릇 어? 고치라고 했어 안 했어? 퇴퇴퇴해 빨리. 퇴퇴퇴. 제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금지어까지 지정해주기도 했어요. 저의 옷, 헤어스타일, 액세서리, 말버릇, 심지어는 저의 방 벽지며 침구며 뭐든 자기 취향으로 바꾸려는 남친. 전 원래 뚜렷한 취향이 없는 편이어서 맞춰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싶었는데 갈수록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. 그래서 결심했어요. 이번엔 제 취향에 맞는 데이트를 해보자고. 어, 수정아. 뭐 하고 있어? 나? 우리 연말에 뭐 할지 찾고 있었지. 강남에 되게 괜찮은 스카이라운지 있던데. 거기 어때? 아니, 그거 말고 나 다른 거 하고 싶어. 어? 다른 거? 어, 그
강릉에 꼬막집 엄청 유명한 데 있대. 거기 가서 꼬막도 먹고 바다도 보러 가자. 바다? 여행 가자고? 왜? 별로야? 아니야. 좋은데 저... 있잖아, 내가 조금만 있다가 전화할게. 30분... 아니야, 나 10분만 있다가 전화할게, 알았지? 미안해. 결국 그날 한 시간이 지나서야 남친에게서 답이 왔어요. 다음날 일이 있어서 여행은 안 될 것 같다고요. 1월 1일부터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봐도 계속 얼버무리는 게 너무 수상한 거예요. 아이고, 많이 기다렸어? 조금? 미안해, 나 급하게 들릴 데가 좀 있어가지고. 괜찮아. 아, 있잖아. 우리 이따가 전시회 말고 아쿠아리움 가자. 아쿠아리움? 어, 아쿠아리움. 왜? 맞다! 나 아쿠아리움에 거래처 있는데 거기 전화 준다는 거 깜빡했네. 나 금방 전화 한 통화만 좀 하고 올게. 제가 어딜 가자, 몇 시에 만나자, 뭘 좀 먹자 적극적으로 제안할 때마다 남친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, 전화 좀 하고 오겠다. 근데 전화를 왜 하지? 뭐 숨기는 게 있어. 계속 지금 전화를 가지고 가니까.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 뭔가 있다 싶었어요. 오후 2시는 안 될 것 같아요. 나 아쿠아리움도 겨우 거절했는데. 아, 우리 그냥 만나서 얘기할까요? 내가 여친 돌려보내고 그리로 갈게요. 아, 여자 다른 사람 있나 봐. 오! 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? 아니야, 그러고... 야, 너 누구야? 너 뭐 하는 년이야? 넌 누구신데 소리를 지르고 X돼요? 제 남친이 몰래 숨어서 통화했던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박수무당이었어요. 아이고, 커봐. 어? 내가 뭐랬어? 키가 보통이 아니랬지? 아유. 나? 알고 보니 남친은 대기업 간부들이며 정치인까지 줄 선다는 용한 박수무당의 단골 손님이었어. 박수무당이 점지해준 땅값이 올라 집안도 다시 일어서고, 심지어 몇 년 전에 죽을 뻔했던 사고까지 막아줬대요. 저런 이제 근거들이 있으니까 믿는 거야. 아, 저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.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스쳐 지나간 남친의 행동들이 눈치방 밟고 서 있는 거 아니야. 왜 그랬는지 퍼즐이 딱딱 맞춰지더라고요. 오빠, 나 오늘 완전 대박 꿈꿨다. 12시 지나면 말해. 너 복달아나. 4시 44분. 아, 또 봤어. 선생님, 저 내일 데이트 가는데요. 그 네 여친은 기가 세서 막 팔자 타령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. 그동안 남친의 취향인 줄로만 알았던 저의 데이트룩, 데이트 코스, 만나는 날짜와 장소, 시간까지 모두 다 박수무당이 점지해준 거였어요. 그런데 박수무당이 정해준 우리의 미래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. 올해까지만 참아. 합방 말이야, 합방! 응? 자고로 과부살 낀 여자를 만나는 남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합방을 조심해야 돼. 뭔 살이요? 아니, 제가 얘를 뭐 잡아먹기라도 한다는 거예요? 근데 뭐 듣자 하니까 진짜 얘는 못 빠져나오겠다. 왜, 나가. 딱 눈빛이 벌써 흔들리잖아. 차 조심해라. 아니, 무당이면은 그렇게 막 막말해도 되는 거야? 아, 나 별로. 이쪽아! 차 조심해라. 차 조심해라. 솔직히 사람 마음이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마냥 무시할 순 없더라고요. 알고 봤더니 같이 빠져. 넘어갔네.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린 암묵적으로
1월 1일을 기다리기로 했죠. 우리 크리스마스는 뭐 할까? 아니, 뭐 하면 된대?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던데. 집에 있으라던데. 뭐? 크리스마스인데? 어, 말도 안 돼. 어떡하지? 아, 그럼 우리 집에서 보내자. 어차피 집이잖아. 근데 솔직히 사람 마음이 또 분위기를 마냥 무시할 순 없더라고요. 술도 마셔서 알딸딸하겠다. 방 온도도 뜨끈하겠다. 전기가 팍 튀는 순간 저도 모르게. 안 돼. 아, 안 돼. 야, 그날 이후로 남친은 잠수를 탔어요. 하루, 이틀, 사흘, 나흘. 남친에게선 단 한 통의 연락조차 없었어요. 이 잠수가 언제 끝날지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죠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저 윤기. 어, 알아. 저 혹시 윤기랑 연락 되세요? 아휴. 아니 그러게, 6일만 참으면 될걸? 그 6일을 못 참아가지고 어쩔 거야 이제? 아유 아유 정말 나 못 산다 못 살아. 어? 합방하면서 자기가 묻힌 나쁜 기운 그거 다 닦아내야 돼. 아유. 태어나서 그런 수치스러운 기분은 처음이었어요. 합방 날짜를 못 맞추는 바람에 저한테서 나쁜 기운이 묻었다니. 박수무당 말 따라서 부탁의 전까지 잠수를 탈 거라는 남친. 그에겐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불순한 거였을까요?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인연이 악연이었을까요? 악연이라면 그건 남친일까요? 박수무당일까요? 믿어야 사는 제 남친은 정작 우리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우리의 사랑은 진짜일까요? 이 연애를 계속해도 될까요?